Antes de empezar el video, te voy a pedir el favor que te suscribas a este canal para subir más contenido de calidad y aprendas a cómo utilizar tu campeón favorito. Nos vemos en el próximo video. 뭐야, 얘도 니코구나, 이 새끼도. 아, 나이스. 상대 정글 뭐지? 바이. 얘 왜 템이 안 보여? 템을 안 사온 거구나, 진짜로. 안 보이는 게 아니고. 아니, 이게 안 닿는다고? 뭐야, 분명히 닿는 그거였는데? 어, 이거 상대 니코가 E 쓰는 거 보니까 속도 강화 안 되면 되게 피하기 쉽구나, 느낌이. 뭐야, 큐 마나 왜 이렇게 많이 달아? E가 많이 다는 건가?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생각보다 짧아. 아니 범위보다 짧게 나가는 것 같은데 스킬이? 아, 미니언 맞출 때는 또 제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제어와드 사와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. 이게 제어와드 박아놓고 혼자서 상대 동선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제어와드만 있으면. 이 아름다운 곳은 내가 지켜낼 거다. 어? 짭이, 짭이 뛸 때 소리가 다른데? 아니 그니까 그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?
짭이 올 때 그냥 느낌이 다르네. 그 인위적인 그 느낌. 달려. 다른 챔피언으로 변신해서 짭을 써야겠다. 니코 본체는 좀 티가 많이 나네. 하면 빨리 되나?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니코잖아. 시발. 이렇게 낚이는구나. 이럴 땐 오히려 위협적인 모습으로 가는 게 좋겠지? 시에 치아프 처치했습니다. 아니 이거 다 시청자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일반은 그냥 상대가 안 돼버리네. 아 랭크에서 하고 싶은데. 너프 되기 전까지는 벤 안 풀릴 것 같은데. 자, 되었습니다.
아니 타워도 존나 빨리 깨. W가 타워에 들어가가지고. 아니 이거 애들이 가짜 보내는 거에 안 속네 그냥. 근데 굳이 궁극기 맞추려고 안 해도 그냥 Q 이만으로 싸워도 충분한 것 같아요. QEW 상대가 들어오면 그때 궁 쓰고. 저런 식으로 딸피 낚시를. 우리 팀은 딸피 없냐? 적을 처치했습니다. 마법을 찾았습니다. 근데 막상 벽 넘는 기술이 없어서 좀 갱당하면 좀 허무하게 뒤질 듯? W 이속 증가밖에 없으니까. 분신은 니코가 보이는 범위 안에서 분신 사용하면 솔직히 티가 좀 나네요. 이게 처음부터 상대 안 보이는 곳에서 쓰면 구분이 안 되는데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. 이거 죽기 전 상태로 가서 이게 개피로 보일 거 아니야.
아니 근데 이 주군에 복사하면 죽기 전 그 상태로 가서 무조건 한방피로 뜨는 게 너무 좋겠다. 아니 이게 죽어있는 애 이게 피가 그러니까 마지막 일격을 받기 전 체력으로 돌아가요. 이게 체력 100으로 보인다니까 얘네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오는 거야. 아니 죽은 애는 복사를 못하게 해놔야지. 죽은 애를 왜 복사가 되게 해놨어. 어?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공전이 한번 써볼까? 그냥 쓸 일도 없는데 뭐.